two, three, four. 근데 아까 그 20만원 빚진 거는 갚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다음 달 안에 다 돈 갚을게요. 나중에 뭐 그 돈 어떻게 막 그렇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그런 얘기 하지 마. 알바 구하세요. 저희가 좀 팔아드릴까? 누님, 일로 오십시오. 누님, 일로 와보세요. 이거 맛좀 봐봐, 맛 좀. 뭐 한 번 드세요? 식혜 한잔 드릴까요? 식혜 한 잔씩. 만원, 2만원, 3. 그럼 도탈이 딱 되네? 이제 딱 돼. 20만원. 아 너무 귀여워. 이거 어떻게 하냐. 와. 와 제발 제발 문이 있어 문이. 엄마랑 똑같은 문이. 제발. 와. 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와 소리 들어봐 소리. 와. 야. 오 여기. 야. 야, 와, 우와, 털도 안 말랐어. 야, 어? 엄마 누구야, 엄마? 어? 아빠는 누군지 우리가 알고, 어? 엄마 누구야? 엄마 찾는 거다, 엄마 찾는다. 그치? 엄마 찾는 거, 엄마 찾는 거. 다시 도주라, 다시 도주.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면 안 돼, 또. 주성아, 어? 이제부터 얘네들 사료값도 만만치 않겠다, 야. 근데 애들 뭐 딴 거 먹여야 되는 거 아니야? 먹여야지. 좀 물어봐서 애들한테 제일 좋은 거 지금 딱 조심해야 돼. 애들 영양 상태 지금 영양을 잘 해놔야지 얘네들이. 그래야 잘 크지. 그렇지. 야, 수고했다 주성아. 우리가 드디어 이런 날이 오가 말았다. 갑니다. 오다 이야. 너 잡아. 야. 가라. 들어가라. 하이야. 야. 모이부터 좀 한번 사야 되는데. 병아리는 뭐 먹지? 병아리도 좀 부드러운 이유식 같은 거 먹을 것 같아. 죽 같은 거. 병아리가 죽을 먹어? 어. 넘기기 힘드니까. 애기들도 분유 먹잖아. 회장님한테 물어보면 되겠지 뭐. 얘는 다 키웠으니까. 중촌댁도 닭 많이 키웠잖아. 아... 가서 물어보면 되겠다. 중촌댁! 중촌댁! 그 계란 안 된 거 있지? 네. 그 요리 흔들어 보라고. 그 안에 알이 찰랑찰랑찰랑해. 그 안에다 썩었어. 쌀가루 됐거든. 아... 그거는 내비고. 그럼 나온 애들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온 애들 그 이미께 물에 버물러서 안 갖다 놨더나. 미미깨가 뭔 것도 모르세요. 미미깨가 뭐예요? 죽. 죽이야 이거. 방아이 나락방아 찍으면 이 껍데기 까지고 안에 쌀에서 요리 까지는 또 포도라운 딩기가 있어. 네. 위장집이 맛있어. 아 찌는 게 많이 있어요? 병아리 밥 줘야 되는데 미미끼 좀 주세요. 아 이거 이 쌀 겨예요? 오호. 이거 어디서 났어요? 방아찜에 있는 게라 이게. 아 방아찜에 있는 거? 말아 쌀 찌면 아~ 나오기라. 근데 이거 원래 뭐에 쓰는 건데요? 이거 소주고. 소. 소도 먹어 이거? 고소한 냄새 나. 고소한 냄새 나는데? 와. 현미쌀. 어? 현미쌀 나라 껍데기만 까지고 나면 붙어 있는 거. 네. 그 부드러운 거 거기라. 아. 야 고소해 먹어봐. 먹지 마. 고소해. 먹으면 안 돼 이거. 아니야 먹어봐. 야 병아리 먹을 건데 너도 먹어봐야지.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그만 물어. 어? 야 흙 먹었어? 흙에서 단맛이 나. 먹어봐. 혀만 살짝 갔다 해봐. 진짜? 아니 원래 좋은 흙은 먹어도 돼. 아! 안 먹었는데 나. 아 뭐야. 아. 아니 고소해. 먹어. 나 먹었어. 아, 안 먹었지. 야, 떠서 그치 말고. 이거 무슨 맛이지? 이거 얼마큼 줘야 돼요?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 식용유도 뺀다더라. 아, 아니 아... 약간 풀 맛도 나네?
이거 봐라. 아, 이거 다 빼야 돼요? 썩었잖아. 아. 썩었어. 못 써. 이거는 버려. 이건 안 된다. 어, 안 잡힌다, 안 잡힌다, 안 잡힌다. 됐다, 됐다, 나가, 나가. 에이, 이건 어떻게 해요? 버려. 아, 쌀? 예. 네. 이것도 줘봐, 그거 알아서 좀 버려. 이 장대 여기 있는 게 다 못 쓰는 알이에요? 못 씁니다. 아. 이거 버려야 돼. 버리기 아깝다. 아, 뭐, 이거 어떻게 쓰면 되지? 이야. 이야. 아니, 그 새로, 그 새로 써. 그 새로? 이렇게 하면 먹나? 어, 온다, 온다, 온다. 애들 온다. 온다. 그렇지, 그렇지. 오! 아. 오, 수탉이 자식이 11명이네. 와. 쫄뱅이 많이 그대로 좋아서. 어마어마하다. 와, 근데 이 안에 돌이 진짜 많다. 하면 다 돌이야. 돌이 너무 많아. 빨리 해도 안 된다고. 네가 빨리 일이나 하라고. 내가 집에 간다 나. 집에 간다. 이게 돌이 양파 같아. 양파 캐면 캐수록 계속 나와. 형으로서는 참 좋아요. 보면은 유쾌하고 재밌고 즐겁고 이제 분위기 메이커긴 한데 같이 일을 하고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 지을 때는 아 이렇게 계속 입만 계속 농부니까 이 입으로만 하니까 솔직히 갈수록 신뢰감이 좀 떨어지고 같이 일하기가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주성이는 좀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일을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생각들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기술적인 거야 뭐 배우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뭐 지금까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너 나한테 입으로만 농사 짓는다 그랬다며? 너 입으라고 했잖아, 입으로! 뭘 내가 입으로 해, 자식아! 너 진짜 너 그만 했지? 맨날 입으로만 농사 짓면서. 그럼 너는 그럼 뭘로 농사 짓는데? 어? 난 열심히 일하잖아! 너가 정말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해? 어! 그게 막 막무가내로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아, 뭘 막무가내야 그게! 효율적으로 해, 효율적으로! 어? 내가 지금 저 일이 필요하다 했을 때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자연과 충분히 교감을 하면서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니 그렇게 농사 지으시는 분이 여태까지 뭐 하셨어요? 나 지금 잡초 뽑고 왔거든? 나도 뽑았거든요? 나 지금 여기 손목이 시큰거리거든 지금? 여기 물집 잡힌 거. 아 형 항상 맨날 입으로만 하니까 지금 몸만 잡힌 해도 거, 힘들다 그러지. 여기 물집 잡힌 거 보여 안 보여? 나는 이미 그 단계를 지났거든요. 다 굳은살이고 굳은살? 굳은살 굳은살 굳은살? 신발 찍어가지고 뭐라 하면서 또 입으로만 아이고. 그동안 이제 내가 널 계속 돌봐주면서 농사를 지어왔는데 기가 찬다 기가 차. 이제 계속 그러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 지금까지 나의 프론티어 정신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너는 상추야. 나 그냥 상추 농사 짓다 말았어. 나랑 같이 지으니까 지금 내가 너를 끌고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끌고 왔다고 형이? 형 솔직히 말해, 내가 없었어 봐. 형 뭐 했겠어 여기서? 밭도 그렇고 논도 그렇고, 어? 형 밭도 그것도 막무가내로 로타리 빌려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돈 나오고. 나도 여기서 돈 많이 벌고 좀 풍족하게 살 거야. 야, 너 혼자 그게 될 것 같아? 지금까지 온 것도 내가 겨우겨우 끌고 왔으니까 된 거야. 와, 야, 여기 하우스가 이게 꽤 많네. 아, 이 집 맞나? 어? 아니.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예. 아니, 혹시 황선호 선생님? 아, 예. 아, 저 지금 산청에서 농사 짓는 라마라고 합니다. 아. 와, 야, 버섯 진짜 있네요? 와, 신기하다, 신기해. 야, 이게 느타리예요? 아니요, 이거는 표고예요. 표고. 아, 이거 표고. 네, 표고. 아, 표고구나. 이건 뭔데요? 이게 이제 나무예요? 참나무 톱밥을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뭉쳐놓은 거예요. 야. 영양분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버섯이 이렇게 나와요. 아, 신기하네. 저희가 온도, 습도, 뭐 바람 다 얘들이 아 내가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 와, 신기하다. 네. 와, 이게 그냥 버섯이에요? 버섯이죠. 표고버섯. 표고버섯. 아. 향이 엄청 좋을 거예요. 아, 좋다. 와. 아. 우와. 아, 이거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그냥 집이에요, 집. 예, 제가 5년 마을에서 온 주성이라고 합니다. 어디요? 어디요? 예. 아, 예,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아, 5년 마을에서 제가 농사 짓고 있는데 좀 교육 좀 받으려고 왔는데. 아, 그래요? 예. 아, 이거 최진식인데, 최진식. 이거 아니면 수확도 안 되고요. 예. 이게 있어야 유해 것도 수확을 하고요. 아. 마디와 마디를 툭 넣어서 탁 제끼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 칼을 45도로 제끼면 이렇게 하고. 그렇죠. 아주 이뻐요. 야. 네. 아 근데요. 여기 총 몇 평이에요? 왜 이렇게 넓어요? 아, 여기는 만 헥타 3,000평이에요. 3,000평이요? 예. 3,000평 다 파프리카예요? 파프리카. 많은 건 아니고요. 농사 잘 지어서 좀 더 넓혀봐야 돼요. 더 넓히지게요? 이게 보람이고 이게 재미죠. 실질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지금 이 온실의 컨트롤은 내가 컴퓨터에 의뢰를 해서 기록을 하고 얘가 저장을 해서 나한테 다시 보여줘야 되고 아...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일은 다시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내년은 금년 데이터를 가지고 다르게 좀 더 좋은 쪽으로 아...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저랑 이 농장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원하는 게 이런 최신식 기계와 이런 선진 농업 기존의 한산 방식으로만 계속 하게 되면 그냥 바람 쇠바퀴 돌듯이 계속 그 자리야. 제 말이 그 말이야. 그렇지? 자, 저 형이 그렇게 한다고 야 대표님은 저 맞는 것 같아 진짜. 얘님이 충분히 잘하고 나왔네. 예, 이제 저런 거는 좋은 버섯으로는 못 커요. 이제 라마 씨도 오시기로 했어. 저 다음 주부터 출근하려고요. 예, 일주일 동안 저기 산청 좀 정리 좀 한 다음에 거기 지금 그 한 명이 애가 있는데 애가 너무 일을 못해가지고 그 녀석 좀 정리하고서 오려고요 이제. 주변에서 막 말리지 않았어요? 네, 원래 제가 농사 아무나 짓는 거 아니라고 막. 그러니까 그런 말 많이 들었죠. 네. 근데 저는 항상 새로운 거 하고 싶어하는 성격이 좀 강해서. 아, 저랑 비슷하시네요. 프론티어. 나랑 비슷해. 나랑.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뭔가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은 뭔가 이제 더 이제 확실한 사업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럼 저희 셋이 한번 힘을 합쳐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보죠. 네. 어, 너는 그럴래? 그럼 난 빠질게. 같이 해. 아니, 이게... 요령에 제가 빨리 익숙해져가지고 손이 빠르고. 자꾸 방해하지 마세요.
왜 강요해요 자꾸? 아니, 일하는 게 딱 마음에 들죠? 아니 마음에 든지 안 든지 제 마음으로 느껴야 되는데 왜 강요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아니 얘기를 해줘야지 서로 교감이 있어야지 교감이 에? 교감이 지금 되고 있어요. 아 신뢰가 안 든다 이런 거. 아 진짜로요? 그래요. 아이 이게 안 되는데 이거. 아. 오! 우와, 공작인데 공작? 작업을 해봤지만 네. 나한테 매일 그거 수확을 해. 그러면 이제 어두워졌을 때 불 켜놓고 밤 11시, 12시, 새벽 3시, 4시까지 선별을 해서 나가야 돼. 네. 얼마나 힘들어. 그걸 그렇지. 하루 이틀이지. 막 닦는 거 아니야 지금? 키로수를 알고 있어요? 긴장으로 따보잖아. 확실해요 진짜? 이거 몇 킬로인데요? 그냥 5킬로, 우리 5킬로 되는. 이거 5킬로? 그래. 에이 5킬로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5킬로? 이거 5킬로야 5킬로.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5킬로인지? 아니 그래도 더 생활의 달이냐 딱 들면 끝이야. 지금 몇 킬로인데요? 5킬로 당기 이게 5킬로 당기. 이거 지금 5킬로? 에이 설마. 대박. 5킬로. 참 부끄럽더라고요. 형이랑 저는 농사 지을 때 사실 뭐 크게 공부를 하지 않고 지었는데 농사 짓는 것도 지금 잘 짓고 계시면서 계속 더 발전시키려고 계속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아 나도 이제는 진짜 지금까지 누가 남이 시켜서만 했지 정말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건 많이 없었잖아요. 내가 직접 공부하고 내가 하고 싶은 작물에 대해서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이거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선진 농업인이 되고 싶어요, 저도. 이거는 중이죠. 이거 다 패버렸네. 아, 이거 아쉽네. 야. 야, 이것도 참 좋은 건데, 하네요. 네, 작아서 갑니다. 다른 사람 몇 개 할 테니 하나 한다, 지금. 손이 빠르시니까 그러잖아요. 네? 아, 손이 빠르. 야, 드디어 최상품 만났다. 그쵸? 네. 네. 야. 야. 저희는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아마 그 농사를 짓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동생분이 오셔야 되는데 잘못 오신 거 아니에요? 아 걔는 와도 걔 일을 못해요. 입으로만 일하는 거예요. 진짜요? 네. 그 라가 씨랑 똑같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입으로만 일해요? 입으로만 하고 있잖아 지금. 귀농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왜요? 입으로만 하시는 것 같아요. 저 귀농이 지금 체질에 딱 맞는데 이거 근데 이거 어떻게 팔아요? 보통의 농가는 그 공판장이라고 해서 경매 시장에도 많이 파는데 저희는 뭐 젊고 장사 경험이 있어서 네. 저희들이 직접 다 팔죠. 네. 지금은 어느 정도 나가고 있지만 처음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되진 않거든요. 어떻게 팔아야 될지도 모르고 네, 그 좀 막막하고. 근데 사실 1년 6개월이면 굉장히 빨리 지금 자리를 잘 잡으신 거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젊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 젊어서 기존의 방식을 약간 탈피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서 프론티어 정신. 아, 오늘 꾸준히 얘기한 프론티어 정신.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공통점을 찾는 거라니까요? 최상품. 네, 맞아요. 최상품.
아, 예. 아, 불. 저는 파지로 분류하겠습니다. 파지. 전혀 신뢰가 안 가. 왜 신뢰가 안 가요? 아니, 손 빠르다는데 손도 하나도 안 빨라. 금방 그거 들어놨는데 가벼운 것도 못 들어. 뭐 말만 맨날. 오늘 가실까요? 아니요, 저 안 가려고요. 아, 가세요, 제발. 아니, 내일 좀 더 일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 이 정도면 됐어요. 아니, 아니, 하세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그냥, 그냥 가주셨으면 고맙겠네. 아니, 아니. 아, 이게 주문하신 분들이구나. 네. 아. 지금 보기에는 아주 쉬운 과정들로 보이지만 이렇게 네. 판매하고 아. 이런 게 보통 농가에서는 되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예. 원활하게 됐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됐을 때 이런 즐거운 뭐 농, 그 귀농 생활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정말로 삶이 한번 완전히 송두리째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기서도. 안 그러면 여기서 그 농촌도 살아남는 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뭐 얼마입니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나는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아... 예, 이거를 이렇게 팔려고 합니다.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건가를 계획을 세워서 네. 그걸 잘 추진해 나가는 그 나가는 사람만이 이렇게 아... 성공을 맛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가가지고 할 일들이 지금 머릿속에 쫙쫙 떠오르네요. 네. 제가 오늘 그러려고 만난 것 같아요, 형님. 지금 사실 판매에 대한 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농작물들이 자랐을 때, 얘네가 다 자랐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판매 루트를 판로를 정할 것인가에 대한 걸 아직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그 키움과 동시에 그걸 같이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왔죠. 이제 시장에 가서 파는 시대는 지났다. 인터넷으로 다 팔아버려야지. 와, 꽃 진짜 예쁘다. 와, 당근. 많이 사는 사람들한테 보너스 상품으로 주고. 한테 보 넣어줘. 예, 예, 다. 몽땅 떨어지지 마. 알아. 이렇게. 아, 이것도 금방 또 하시네. 우리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옥수수를 어떻게 팔지. 어떻게 팔지. 예, 제가 전라도까지 가가지고 이걸 배우고 왔어요.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다 키우고 나서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이 키우는 과정을 사진으로 하나씩 하나씩 남겨가지고 사람들한테 같이 키우고 있다는 느낌을 줘야 돼요. 이 사람들이 수확의 기쁨을 같이 느낄 수 있게 계속 스토리를 제가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흥분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키우는 느낌을 준 다음에 우리한테 이제 수확을 할 때 그러면 나한테 팔아달라. 반대로 가는 거죠. 우리가 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아, 그럼 나한테 좀 팔아주시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오리진, 그대로 물 잠깐 주고 계세요? 주고 있으세요? 이게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베테랑 농부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진을 또 보여줘야 돼.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신뢰감이 가죠. 자, 웃으시고. 자, 하나, 둘, 셋. 야, 이 농부의 미소.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딱 가는 거라니까. 그 걸음한 편안함. 널 만나러 가는 길은 설렘. 야. 자꾸 걸음이 빨라져. 너와 둘이서 걸으면 말야 왠지 좋은 데로 가는 기분이야. 이렇게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예, 괜찮죠? 그렇죠? 항상 스마트하면서도 이런 옛 것을 살려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이 웅고지신의 정신, 오케이? 너희들 이거 그런 거 다 치우고 오구나. 다음 주일에 와갖고. 아, 왜 자꾸 스마트하게 지금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왜 그래, 왜? 요거 싹 끄집어 내서 요거 싹 치합이고. 깨끗이 치워갖고. 깨끗이 치우고. 여 해갖고만, 여기. 여기다가요? 어. 요거 준박해도 이거 안에 거 꺼내고. 요거만 딱 붙이면 요 여기만 딱 붙이면 이거 그래 요 막말 일단 붙이고 제 구역만 바꾸고 따가 안 나가 아무 상관없어 요거가 제일 좋아 겁니다. 아니 나 스무스하게 준비했는데 아니 정리하지 마고 그만 끄집은 아유 이걸 저쪽에 꺼 내가 끄기 꺼마 한다고 자석이 꺼 아니 지금 하려고 했어 하려고 차라리 뭐 하려면 준비를 하고 준비를 아니 부장님
그게 아니라 이 농사에 발전이 있으려면은 항상 새로운 걸 시도를 해야 돼요. 근데 계산 잡고 가고 일하는 놈이 계산이 어디 있고 계산이 어디 있는 거야? 아, 계산을 하고 해야죠. 농사진으로도 계산을 하고 왔는데 이 병아리가 깨끗한 곳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내가 발전해서 그런 거 맹글었나? 아유, 미안하다, 미안해, 미안해. 아유, 미안해. 빨리 해줘, 빨리 해줘. 미안해. 아, 진짜 고생 많았다. 자, 보기 좋다. 이쁘죠? 응, 애들 좀 봐. 아, 인사 드릴 때 좀, 인사. 죄송인데, 죄송해요. 이제 좀 여유가 있네.